이사원의 생생한 리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글루맨 리무진 촬영 가는 길입니다. 촬영을 가기 전 멋을 뽐내고 싶어서 세차장에 들렸습니다. 자,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한다고 꽃단장을 하는 중. 예, 맞습니다. 내 몸이 깨끗해야 하는 것처럼 내 차도 깨끗하게 위해 세차장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한창 잘 나가고 있는 펠리세이드? 아니죠. 어디에나 보이는 양산차. 혼다 오디세이, 도요타의 시에나. 아, 이것도 살짝 아쉽게 보이콧 재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뿐인 특별한 차량이 과연 존재할까요? 명절을 앞두고 대이동에 앞서 우리 가족의 편안한 이동을 걱정하신다면 글로벤 리무진 차량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실내의 공간을 완벽하게 갖추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아빠들의 드림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온24 채널의 리포터 이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더 자세히 이 차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간략하게 한번 들으셨죠?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고 궁금한 부분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가시죠. 1열 운전석입니다. 디컷 카본 핸들, 카본 기어 노브, 풀 레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손에 잡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편안함, 유니크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안정감이 있는 그립감, 손에 잡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감성과 함께 당신이 가는 모든 곳, 모든 순간이 편안함과 함께합니다. 카본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카본은 수많은 탄소 원자가 결정 구조를 이루어 길게 늘어선 분자 사슬로 이루어진 섬유입니다. 섬유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내외로 극히 가늘지만 인장 강도와 강성도가 높으며 고온과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고 열팽창이 적습니다. 때문에 항공기, 자동차, 각종 스포츠 등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개선된 운전석에서 운전자는 보다 퀄리티 높은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조석입니다. 기존의 카닉벨과 다른 모습이 보이시나요? 보조석에 앉은 소중한 사람도 뒤에 화면과 연동이 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8인치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USB 포트를 이용하여 영화 및 동영상을 담아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수납 공간을 마련하여 휴대폰 및 작은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열을 보셨으니 2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시트는 두 가지 종류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용, 의전용 전동 시트로서 2열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인체 공학적인 의자입니다. 전동 버튼을 통하여 나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합니다. 마치 비행기에 탑승한 것만 같은 고급스러운 시트입니다. 두 번째 시트는 디럭스 리무진 시트입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높이가 높아 몸의 무게를 편안하게 분산시켜주는 의자 세팅이 가능합니다. 리무진 시트로 이동 시 탑승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차량 글로벤 리무진 내부 공간입니다. 23.8인치 와이드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실내 조명이 아름답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천장 조명, 무드 등으로 나뉘며 밝기 조절, 색깔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면 듀얼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부의 감성은 마치 미니 영화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루프로 인한 높아진 전고 때문에 개방감과 쾌적성을 느끼실 수 있으며 조명을 통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버튼 구성입니다. 슬라이딩 도어 버튼입니다. USB 포트입니다. 창문 버튼입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입니다.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전동 시트는
앉아서 느꼈던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전동 버튼을 통하여 고급스러운 탑승감을 선사합니다. 차량 전면에는 근엄함을 상징하는 세로 그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 범퍼 바디킷을 장착하였고 글로벤 엠블럼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전면을 보시면 카니발의 모습은 사라지고 유니크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를 장착하였습니다. 큰 디테일이지만 외장 드레스업의 마침표이며 차량의 중후함을 보여줍니다. 후면입니다. 듀얼 머플러 후면 범퍼 바디킷을 장착하였습니다. 천장에는 스카이라이프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입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 끝이 아닙니다. 싱킹의자가 수납되어 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물건들을 적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누워서 뒹굴뒹굴할 정도의 넓은 자리. 3열 시트를 폴딩하지 않아도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글로벤 리무진과 함께. 다음은 글로벤 리무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카본 하이루프를 소개하겠습니다. 20kg의 경량화, 카본이다를 확실히 보여주는 당당함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시도를 통해 특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트원 더뉴 글로벤 리무진의 외관은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순정 차체와 동일한 규격이며 고강도 경량화 소재인 카본 화이버 재질의 곡면 하이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카본 화이버는 철보다 2배의 고강성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진 재질로서 철의 반에 해당되는 고열 전독성이 특징입니다. 이에 차체 실내 단열 효과와 진동 감소 효과 및 연비 개성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은 강남 글로벤 전시장 아트원 글로벤 본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이사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